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도깨비 청깨비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장장 한 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고추 지지대나 그냥 하우스 파이프를 박는 기계입니다. 흔히들 그냥 항탁이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의 기계인데, 제가 이걸 이름을 정하고자 한다면 슬라이딩 해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해머 보시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 무게를 실어주는 이 부분이 일종의 해머죠. 슬라이딩 해머인데, 이게 슬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해머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트랙터 로더에 붙어 나오는 이빨입니다. 이빨. 트랙터 로더에 있는 이빨인데, 우리는 이거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빼서 그냥 던져놨던 걸 오늘 찾아서, 슬라이딩 해머라고 하면 일단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쇠덩이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용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모양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되고, 슬라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딩. 슬라이딩 되면서 여기 밑에 부분을 이렇게 타격을 하면서 여기 있는 말뚝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끝이 막혀 있죠. 제법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고 용접을 아주 튼튼하게, 그다음에 밑에 부분까지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느냐 하면, 얘가 나중에 들어 올릴 때 걸리라고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원리인즉슨 여기에 파이프를 이렇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막히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눕혀서는 안 하겠지만, 세워서 나중에 땅에 지지대를 꼽을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무게가 한 5kg 정도 나갑니다. 이 정도면.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작업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아까 시운전을 해봤는데 또 잘 됩니다. 잘 되고요. 좀 이따가 저희가 고추 지지대를 박으러 가야 됩니다. 한 5-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하는 박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